쇼미더코민. 이번에는 동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핫플레이스죠. 동탄역 롯데캐슬 34평형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. 지금 매수해도 될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. 동탄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전반적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이해를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고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뭐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 동향과 그리고 정비사업, 재개발, 재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, 더불어서 강남 용산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고급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동탄으로 또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동탄역 롯데캐슬,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예상되는, 차후에 예상되는 전세가 7억 원 내외 정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매매가는 인근에 동탄역 그 시범 도시앞 센트럴 시티의 그 30평대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시세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세가율은 한 50% 정도이고 30평대 15억, 16억 정도, 이 가격 수준에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뭐 판단을 해보시면 될 텐데, 들어가셔도 괜찮기는 합니다. 지금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 상태여서,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조금 더 간격이 좁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사실 그 수준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축이 공급이 될 때 그 초창기에는 전세가율이 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뭐 매수하실 수도 있겠고, 차후에 그 SRT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의 시세 상승도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동탄이 요즘 너무나도 뜨겁다라는 것이죠. 바로 그 서쪽에서 최근에 청약이 진행이 됐었던 동탄역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. 거의 이제 809대 1로 나타난 것이죠. 서울보다도 더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. 그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,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좀 심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,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시장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출퇴근을 위해서 나는 이 지역이 꼭 필요하다,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. 좀 지켜보시면서 최대한 가격 메리트가 괜찮은 그런 단지의 물건을 이 지역에서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. 근데 나는 투자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이 동탄의 열기 때문에 살짝 지금 조용해지고 있는 광교를 한번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탄과 광교 어디가 더 우월한 입지 가치를 보일 것인지 늘 서로 용호상박처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. 광교에서도 특히 뭐 중흥 S클래스 40평형대를 놓고 보시면은 매매가는 대략 19억 원 정도, 그리고 전세가는 12억에서 13억 원 정도, 전세가율이 상당히 좋죠. 그리고 30평형대의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평당 가격이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투자성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광교의 40평형대 신축을 노려보신다면 더 유리한 가격 조건에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런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자가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한 지점만 포인트를 찍어서 거기만 타겟으로 하지 마시고요. 그 지역 조금 범위를 넓혀서 또 다른 대안을 늘 같이 생각하면서 공략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효율적인 투자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제기된 동탄과 관련된 질문들처럼 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. 아파트에 대한 고민, 또 재개발 물건에 대한 고민들, 혹은 내가 직접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건축이라는 것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.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 고민들 702-6888 이 번호 하나로
다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 또 예약을 잡아서 저한테 오시면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.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.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 Show me the coming!